리쌤 최봉 있네요. 네? 운동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 분입니다. 일단은 턱걸이 하는데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가동 범위 확보해 주시고요. 소근육 발달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. 턱걸이라고 하면 무조건 광배근 이런 큰 근육들을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 걔가 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먼저 안쪽에 있는 속근육이 잘 관절들을 잡아줘야 돼요. 초보자분들이 운동을 조금 약하게 하면 난 언제 저렇게 강한 운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힘을 좀 적게 두게 되면 안쪽에 있는 속근육들이 많이 활성화됩니다. 작은 힘 쓰는 운동들도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. 턱걸이를 이렇게 실시하는 것보다는 강도를 낮춰서 어시스트 풀업으로 조금 더 정확한 자세로 풀업을 당기셨으면 좋겠어요.